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이고요. 원래 그 경인교육대학교를 나와서 한 초등교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컴퓨터 관련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네네. 이제 컴퓨터 교육을 전공을 했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네. 컴퓨터 관련 된 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딩 교육이라든지 네네.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전공 차원이나 비전공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교사를 지금 그만두신 건가요? 예, 한참 됐죠. 지금 대학 간 지는 한 8년, 9년, 9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예. 아 근데 그 교사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그 선호도 높은 직업이고 예, 안정적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 어떻게 좀 그만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도 좀 있었고 네. 그걸 이제 보통 저희는 뭐 사명, 소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네. 뭐 기독교 교육 필드에서 어떤 그 제 나름대로 비전이 좀 있어서 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코딩 교육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또 요즘에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AI 뭐 코딩 교육 해가지고 뭐 많이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뭐 AI 시대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이런 예. 교육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뭐 일정 시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적절한 수준인가 어떤 수준인가 현장에. 네.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그 컴퓨터 교육을 네. 초중고에서 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네네.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게 다시 지금 올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정보과 관련되는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2015년도에 사실 필수화가 되긴 했어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코딩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네.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초등학교에 6년 동안 17시간 굉장히 작은 시수죠. 그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네. 이거는 이제 한 학년밖에 못 가르치는 시수예요. 뭐 네. 고등학교에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 교육과정 개편했는데 그때부터 뭐 컴퓨팅이라는 교육 그 교과를 만들고 초등학교 네.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 1시간씩 주당 네. 1시간씩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많이 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화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조금 아쉬웠고 올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지금 34시간 하겠다고 네.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68시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직 못 배우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컴퓨팅 환경, 뭐 디지털 네. 대전환 환경에서 네. 잘 적응하고 또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네. 68시간? 예. 그 이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정도 수업 시간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국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영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르죠.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리면 영국은 6학년 때쯤에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자신만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네네네. 만들 수 있는 이유는 1학년 때부터 쭉 쌓여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자판 다루는 네. 거나 기본적인 걸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들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네네. 문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 하고 이제 5, 6학년 오면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으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3학년 때부터 점차 쌓여서 이제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네. 자기만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갭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세대니까 네네. 사실 컴퓨터를 켜고 키고 끄는 거 그다음에 네. 뭐 이메일에 접속해서 메일을 쓰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네. 스마트폰만 써가지고 예, 심지어 이제 타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교육을 저학년 때부터 시키는 필요성들이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고력이나 문제기력 교육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ICT 교육은 네. 저학년에서 좀 이루어져서 중학년, 고학년으로 가면서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놔도 턱없이 네.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은 아니, 그건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컴공과 그 학생들 혹은 그 출신들만 배우면 되는 거지 네. 전 국민이 그렇게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2015년대 필수화되면서 네. 그때 네. 뭐 사교육을 이걸 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쵸, 뭐 왜 우리가 개발자 기르려고 하는 그쵸. 거 아닌데 네. 왜 그 아이들을 교육 꼭 시켜야 되냐 막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한 2018년도 컨퍼런스 때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때 일본 친구들이 와서 그런 비슷한 논리를 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게 전공 그쪽 관련 뭐 지금 말씀하신 컴공과 관련한 네. 친구들만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일본은 2024년, 2025년에 네. 대학 입시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시험을 보도록 대학 입시에 넣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네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읽고 쓰고 세마기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했던 것처럼 네네. 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네.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가 된 거예요. 그걸 저희는 이제 책에도 실었지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이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했었던 것들 네네. 알지 못했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되면서 꼭 필요한 사고력으로 네. 지금 등장을 했고 전 세계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치려고 네. 이제 필수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예.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뭐 국가 의무교육 이런 걸로 길러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네네.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제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아. 실제로 인도 같은 데서는 네네. 이제 그 컴퓨팅 사고력이나 코딩 교육을 예를 들어서 뭐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달라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팅 사고력을 접하고 경험하고 사고력을 네. 발현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네. 실제로 그쪽 그 전공에 가서도 빛을 발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공에 상관없이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하게 된 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하버드나 MIT나 카네기 멜론에서는 필수 네. 교양 강좌로 다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메이저 대학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대학에서는 필수 교양 강좌로 한 6학점 정도를 파이썬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학에서 네. 파이썬을 가르치는데 초중고에서 이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네. 같은 교실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지금 이제 네네. 지금 수업하고 왔는데 네, 학교에서 예. 예, 학교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저희는 교양 강좌에 네. 비전공자들 인문사회계열 친구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스크래치를 가르칩니다. 대학생한테 그거 가르쳐요. 근데 오늘도 이거 배우고 온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30명 한 클래스에 네. 3명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보통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초중고에서 공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학교 와서는 최소한 출발점을 갖게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전공에서 날개를 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는 네. 필수 공교육에서 네. 초중고 교육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무 교육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어쨌든가 조금의 시술을 통해서 배우긴 하잖아요, 이제. 예, 예. 그런데 뭐 20대, 30대, 40대 이 친구들이 이미 예. 교육 끝난 상태고. 예. 그 이 친구 대부분은 아마도 이걸 배우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건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는 그런 강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시도에서 네. 저희는 이제 경기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투자를 하냐면 네. 뭐 각 시도별로 네. 센터들을 마련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서 100개 넘는 센터를 마련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접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네.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네. 뭐 아주 뭐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디지털 네. 리터러시 교육을 시켜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그분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전 국민의 역량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차원대로 가고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0대, 30대 이미 지나지 않았냐. 네. 그분들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은 공교육에서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과기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그 교육에서 예.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 내가 뭐 개발자가 돼서 앱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그걸 듣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도 있고 네. 뭐 중간 단계도 있고 심화 단계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심화 단계는 뭐 앱을 개발하는 과정도 실제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취업 과정도 있어요. 네네. 뭐 데이터 라벨라든지 요즘 최근에 인공지능 하려면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 그런 거 취업 교육 시켜주는 교육도 있고요. 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정보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네네. 디지털 뱅킹도 써야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뭔가 소통하거나 하는 네. 것도 써야 되죠. 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해서 네. 뭐 디지털 윤리라든지 네. 이런 교육들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전 국민이 다 교육받아고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보다 중요한 건가요? 이제 네.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퍼스트 랭귀지가 이제 영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제2외국어보다 코딩 교육을 더 위에다 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어 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 코딩 교육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가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네.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네. 디지털에서 읽고 쓰고 뭔가 할 수 있는 네. 문해력 그게 디지털 네. 리터러시라고 보면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네. 어떤 리터러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 듣다 보면은 나는 사실 뭐 앱 개발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개발할 일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 썼는데 네. 과연 진짜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거 네. 굳이 받아야 돼? 네.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은 네. 유튜브 사용하시죠? 네, 네. 예, 유튜브 사용하실 때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고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나서 다음 콘텐츠들이 있으면 다음 콘텐츠들은 네. 어떻게 유튜버가 추천해 준 거를 보죠. 예. 예. 그럼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데이터 그리고 네. 내 선택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형성하는 가치관의 주체가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에 있느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을 잘 보면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특히 페이스북이나 SNS 알고리즘들은 나랑 친한 사람들 네. 또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추천해 주는 게 계속 타임라인에 뜬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얘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 내가 가진 의견들이 되게 네. 이 사람들도 다 동의해 주니까 맞아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편향되죠. 그렇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네. 효과들이 나타나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나는 되게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편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사회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네. 어떤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목표가 네. 디지털 시민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삶의 주체를 네. 아날로그 공간이든 디지털 공간이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선택권을 갖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또 의도적으로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추천한다고 네. 할지라도 그걸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네. 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캐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게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뭐 그전에도 이제 뭐 하루 만에 끝내는 프로그래밍, 뭐 처음 떠나는 컴퓨터 과학 산책, 그리고 디지털 파워 2021, AI 시대의 교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책 다행히 쓰셨는데, 이번에 쓰신 메타버스잖아요. 예. 이 메타버스가 참 뭐 많이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예. 사실 저도 이 메타버스 저자분들 몇 번 인터뷰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직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 예. 하면은 보통 뭐 미국 기술협회에서 얘기하는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네. 네 가지 얘기를 다 들잖아요. 네, 라이프로깅이라든지 뭐 미러월드, 네. 거울색 이런 얘기 드는데 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한국에 굉장히 보급하신 김상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쓴 네, 책에서 네, 보면 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디지털 지구. 예,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라는 지구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네네. 여가 시간들이나 아날로그에서 사는 시간들만큼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그쵸? 보낸단 말이죠. 예, 그쵸? 그러면 이 디지털 지구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살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발생시키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살 때 SNS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도구인 뭐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 같은 데는 나 대신 아바타를 만든단 그쵸, 말이죠. 그쵸. 뭐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그러니까 이런 아바타들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디지털 지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럼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뭐 지금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 거예요? 이제 최근에 학자들마다 좀 관점이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뭐 김상균 교수님 책 메타버스 2에 나온 이야기를 빌자면 뭐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눕니다. 네네. 1단계는 이제 고정된 장소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PC방이나 아니면 자기 네. 집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하는 네.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게 있고 네네. 2단계는 이제 그런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끊김없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착용하겠죠. 뭐 네. 글러스를 착용한다든지 HMD를 쓰고 다니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장소에 제약 없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 3단계는 나중에 이제 뇌에다 연결해서 뇌신경과 연결하는 단계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금 상태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한 1단계에서 2단계 어디쯤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애플이나 뭐 구글에서 뭐 글라스 만든다 뭐 예, 이게 맞습니다. 2단계로 가는 단계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 이런 뭐 1, 2, 3단계 구분 말고 실제로 좀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의 예. 사례들도 있나요? 예, 그럼요. 예. 대표님 작년에 혹시 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게 있는데요. 네네.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못하니까 네. 대학생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했거든요. 네. 어디서 했냐면 네.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작년에 정말 유행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에서 뭐 네. 1호를 끊으니까 막 그게 온라인에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네. 우리 학교 건물을 짓고 네. 강당을 짓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모아서 입학식하고 졸업식한 네. 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마치 열풍처럼 그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제 아이들 신입생 환영회를 네. 뭐 총신대학교에서도 기독교 네. 교육과 친구들이 만들고 막 네. 신입생 환영회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도구를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네.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획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1학년 네.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물리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네. 물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의 아주 교육적 활용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그 거시 세계나 미시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건데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실험 환경을 만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무중력 상태라든지 뭐 이렇게 마찰력이 없는 상태 만들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시뮬레이터를 돌려가면서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접속해서 실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물리 법칙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네. 수업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다 나눠준 거죠. 무료로 나눠주고 네.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메타버스의 가상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들도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RPG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캐릭터 하나 해서 그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 RPG 게임의 캐릭터를 통해서 만나는 거랑 이 메타버스랑 똑같은 거 어떤 느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네. 이제 메타버스의 하위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들은 VR 쪽에 이제 가상 현실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대신 아바타가 네. 게임을 하게 만들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네. 하고 하는 것들인데 네. 이제 단순한 게임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메타버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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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상균 교수님이 설명하는 툴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책에다 인용한 툴들도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같이 네. 일어납니다. 단순히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도 하게 되고 생활하면서 이 오프라인에 있는 네.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같이 끊김없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네. 또 어떤 교환들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가치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하는 생활들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락이나 어떤 여가 시간을 위해서 게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떤 삶의 생활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한 형태로 지금 점점 구현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메타버스에 뭐 한 뭐 세계 안에서 뭐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끊었어요. 그건 실제 내가 여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한 티켓으로 실제 서울역에 기차를 탈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인가요? 예, 그런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 가겠죠.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아날로그와 네. 그 디지털이 같이 이제 융합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이 메타버스 더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 인류의 모습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좀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기술 결정론이냐, 뭐 사회 결정론이냐 네, 이런 네. 측면도 있고요. 네네. 그냥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때에 네.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네. 메타버스만 딱 국한돼서 좀 본다면 네. 저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예를 들고 싶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뭐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그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54년 정도를 그렸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근데 지금 2022년도인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대부분 개발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차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도 다 개발이 됐고 뭐 촉각 장갑이라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20년 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의 현실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서러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네.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그 영화에서는 아주 좋을 수도 있지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리지만 사실 좀 암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있고 자기 대신 로봇을 보내가지고 직장을 가거나 네. 뭐 학교를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네. 로봇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뭐 또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연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그렇게 암울한 미래가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하느냐. 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어떤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이제 오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산업의 변화나 직업군도 많이 새롭게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이 직업전 측면에서 뭐 어떤 변화들을 새롭게 직업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는 네.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네.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뭐 산업계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네. 산업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 가지의 세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디지털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네. 메타버스는 일부에 대한 내용일 뿐이지 네, 네. 디지털 월드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네. 그 명칭이 메타버스든 뭐 디지털 환경이든 간에 저는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포함된 환경으로 교육이 다 네. 끝판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네. 뭐 나중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만약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면 네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대표적으로 디지털의 자동화가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메타버스가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에서 디지털의 자동화가 직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뭐 맥킨지 보고서나 아니면 뭐 고용의 미래 같은 보고서에들 보면 네.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20년 뒤에는 네. 한 47%가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로 자동화될 거다. 그럼 47% 정도의 직업군이 사라지는 거죠. 절반 정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아마존에 지금 물류 작업을 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들을 이제 점점 로봇이 하고 있죠. 아, 예,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고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반대급부로 사라지는 직업군도 있으면 생겨나는 네. 직업들도 많이 생길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군들은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를 만들 때 그 월드에 대한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뭐 메타버스 아바타를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쓰이는 뭐 3D 기술이라든지 2D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최근에 그 메타버스 이렇게 뭐 제가 접속하기도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벤트 같은 것들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의 시공간에서의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스토리로 엮어서 네.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할까라는 그런 직업군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럼 작가님께서는 디지털 세계 이퀄 메타버스로 궁극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중간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메타버스는 어쨌든 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기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기가 얼만큼 이 끊김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금 안경을 쓰거나 뭐 시계를 차거나 네.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기나 도구들을 통해서도 네. 메타버스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렌즈 같은 거 끼면서 그냥 렌즈는 그냥 불편 없이 네.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로 네. 만약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그러면 뭐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는 게 그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넘느냐 또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다 통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그 주도적인 뭐 기업? 플레이어?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제페트가 될지 뭐 누가 예. 모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예, 몇 군데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쪽 기술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뭐라고 감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교육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제페토든지 로블록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최근에 이프렌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도 지금 AI 글래스도 만들고 네. 있고요. 뭐 메타도 뭐 뛰어들기도 네.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나중에는 만나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융합시키느냐가 아마 네.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아니 그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뭐 메타든 제페토든 하나의 기업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 디지털 세계를 전부 다 먹게 되는 건가요? 어떤 그림인 건가요? 아, 그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전망인데요. 네네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전 네.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예. 분산되어 있으면 그거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원래 기술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네. 뭐, SaaS 같은 개념들을 도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 기반 네. 서비스를 만들어줄 테니 여기서 각각의 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 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편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그 편의성으로 인간의 네.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구글 애들이 꿈꾸는 게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네 플랫폼에 연결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비전이 꿈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게 너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또 네. 때로는 너무 무서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 책을 읽으시면 그런 거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네. 또 뭐 독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아 그러면 인류가 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합의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질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줌으로 많이 수업을 하셨죠? 그럼요. 그쵸? 지금 3년이 네. 되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네. 제가 아이들이 카메라 켜잖아요. 요즘은 카메라도 대학생들은 잘 안 켭니다. 근데 그쵸, 그쵸. 예, 네. 중고등학생들은 카메라를 켜야 출석 인정해줘요. 네, 네. 예,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이렇게 네. 가끔 보면 네. 카메라 켜면 이렇게 반쪽만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지금은
이렇게 화면 줌하면 이제 듀얼 모니터를 보통 쓰니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 모습 띄워놓고 여기 이제 강의 자료 띄워놓으면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답변하는데 안 들려요. 네. 근데 입 모양을 보고 아, 저 친구가 무슨 답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오와. 이제 하도 이제 네. 어떻게 하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네.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는지 네. 오프라인에는 눈빛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 입 모양을 보고 아, 저 대답했구나. 무슨 하고 무슨 대답했죠? 그럼 네. 맞다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이 정도까지 생겼습니다 능력이. 예. 아 그러면 이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의 제약을 이제 없애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각자 집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학교라는 거가 없어질 걸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사실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네. 받아요. 뭐 미래 교육에서 제가 네. 또 관련 강의들을 하고 있고 연구들도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AI 시대 교사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요. 네네. 뭐 이 책에서도 제가 미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미래 학자들이나 교육 학자들이 추측컨대 네.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네. 기본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아무리 뭐 줌으로 만나서 사회성을 기른다고 해도 네네.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네. 자 가상 공간에서 네. 이 디지털 음원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게 좋으세요? 콘서트장에 가서 듣는 게 좋으세요? 콘서트가 장에 가는 게 좋죠. 당연히 좋죠. 네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 직접을 훨씬 좋다.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줌에서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었지만 네네. 요즘 대학생들은 네. 이렇게 2년 지내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대면 교육을 더 선호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내가 학습 네. 효과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거나 그쵸, 그쵸.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네.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네. 학습 효과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네네. 온라인에서 교육의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믹싱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교수 실재감, 네. 사회적 실재감,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고 있느냐, 네네. 인지적 실재감,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높여주면 네. 이제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공간의 허물, 장벽을 허물고 네. 좋아지긴 했지만. 네. 결국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네. 온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하기 좀 힘들고 또 오프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럼 이걸 얼만큼 우리가 잘 하느냐에 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3년 정도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입모양만 보고 어떤 말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오르셨는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컴퓨터 교육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격 교육 지원 센터장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학교에서 네. 저희 교수님들한테 줌 사용법이라든지 네. 뭐 LMS 어떻게 사용하시고 수업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연수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이 편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네. 둘 다 저는 좋아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이제 네. 활용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워낙에 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코칭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네네. 다만 온라인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유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오프라인에서는 1대다나 다대다로 소통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예. 근데 그때 온라인 툴을 쓰면 다대다로 소통하거나 막 브레인스토밍이 막 폭발점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네. 예, 학급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네. 대면 수업을 아직 많이 선호하시죠. 이 온라인 환경들이 사실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아이들의 불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들이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매번 만족도 조사를 네. 해보면요. 교수님들이 온라인 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온라인 세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우리가 준비,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단계여서 네. 지금 아직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잘 다루시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취해서 네. 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섞어서. 예, 그 목적에 따라서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게 발전하겠네요. 예, 좀 대면이 적합한 건 대면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구성,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자체가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인간에게 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네. 그 장소에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소에 데려가서 보고, 예.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예. 경험하는 그쵸.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접 경험 방법을 가장 네.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네. 독서 교육이죠. 그렇죠, 그렇죠. 책으로 예, 예. 책으로 보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문화를 상상하거나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독서 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네.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효과가 높은 게 네. 예를 들면 거시 세계 가는 거. 네, 네, 네. 아주 큰 우주 같은 거 못 가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시 세계 가는 거. 이게 파고 들어가서 분자단이나 원자단이 네, 할 수 네,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시공간의 과거로 가보는 거. 네, 네. 미래로 가보는 거. 이런 거 못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메타버스에서 경험시킬 수 있죠. 거시세계 만들어 놓고 그쵸, 그쵸. 경험하게 하고 네, 간접 그쵸. 경험이지만 예. 그럼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탈리아 학습하는데 이탈리아 갈 수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탈리아 공간에 딱 접속해가지고 주요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거 돌아볼 수 있고 경험하고 예, 하면 예, 예. 얼마나 효과가 높겠어요. 그쵸, 그쵸. 그 이탈리아를 글로 배우고 그냥 그림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내가 캐릭터가 돼서 네. 뛰어다녀보고 네, 네. 검투사 장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세계사 같은 거 할 때 진짜 메타버스 구현해서 진짜 보면은 확실히 예. 그게 예. 그렇죠.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재미있는 사례 네.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혹시 그 게임 중에 3D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고 게임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 네. 제 아들이 하는 게임인데 네, 이렇게 네. 어깨너머로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격투 게임이에요. 예, 네. 그 어쌔신이 암살자라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격투 게임인데 거기에 중세 시대가 배경이거든요. 네. 뭐 범선도 나오고 네. 막 시장도 나오고 막 나와요. 네, 근데 네. 그걸 너무 고증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 이 어쌔신 게임을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야. 역사 교육 이 도구로 이 컨텐츠로 만들어서 역사 교육할 때 여기서 중세 시대를 한번 경험해보고 네. 뭐 느낀 점을 쓰거나 배운 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교육용 게임이 이제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례죠. 네. 네. 작가님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메타버스가 온대, 뭐 개발교육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럼 교수님께서는 자녀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예,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네. 한국에서 네. 저 책에도 말미에 썼는데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 역할하기. 네. 좋은 부모 역할하기가 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직업도 뭐 교사도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교수도 하고 네. 예전에 이제 대학 때는 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네. 좋은 부모 되기. 특히 한국에서 네. 저희는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고요. 네네.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제 전공이 이제 컴퓨터 교육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시키고 그냥 단순히 어떤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빠지거나 네네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책에도 썼는데 네. 정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잘 보시고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돼요. 네네네. 예, 제 아들한테 게임을 제가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네네. 카트라이더를 처음 가르쳤고요. 예, 예, 예. 그 아들이 어디 나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저한테 배웠습니다. 몇 살 때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무릎에 앉히고 봐봐 네. 이런 게임이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준 거죠. 네네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게임들, 그러니까 네. 시기별로 아이들이 게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처음에 뭐 네이버에서 그 뭐 이렇게 그쵸. 간단한 네. 플래시 네. 게임으로 네. 시작해서 네.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다 해준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핵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주 폭력적이거나 네. 선정적이거나 이런 게임들을 하지 않도록 네. 아들이 새로운 게임에 가입한다고 할 때 네. 저랑 상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등급에 맞는 게임들도 있지만 가끔 네. 요즘 아이들 보면 등급에 안 맞는 게임들도 그쵸,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그 등급에 그쵸. 안 맞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들 이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 제가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아빠 이거 필요한데 계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그러면 무슨 게임이니? 네. 그러면 제가 그 게임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폭력적에서 네. 뭐 피가 이렇게 막 보이고 이렇게 잔인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네.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 이거를 요 모드를 쓰면 이게 피가 그렇게 안 보이고 청소년 모드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대안을 찾아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을 네. 때 이제 같이 가입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저는 이제 게임들이 네. 아이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 스마트폰 살 때도 네. 그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결정이 됐으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지켜지죠. 평생 싸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대학 갈 때까지 싸우는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아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도구야라는 네, 거죠. 네. 그걸 계속 느끼게 했을 때 아이들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두 아이가 좀 잘 따라주는 것 같긴 하고요.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엇나갈 때도 있어요. 네, 그쵸, 뭐 그쵸.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저도 제 스스로 컨트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능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권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히려 피하고 막고 네.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네. 이제 오히려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정당하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네. 지키게 하고 또 어긋났을 때는 또 다시 반추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약속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네. 스스로가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카트라이더 처음 같이 하셨을 때는 아이가 게임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일부러 게임을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게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신 거야? 아, 예를 들면 플래시 게임 같은 것들은 뭐 하고 있었고 폰이나 이런 걸로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데 PC 게임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네. 일단 아이가 아, 그 게임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그쵸? 두 번째는 네. 이게 또 아내분의 생각은 또 똑같았을까 이 생각 되게 하거든요. 네. 예, 다행히 저희는 네. 좀 가사를 분담했습니다. 네. 아, 저희 교육에 관련돼서는 네. 뭐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지 예, 예. 저희 아이는 저희 아내는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네. 당신이 알아서 맡아서 해. 대신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좀 네. 부모가 볼 때 안 네. 좋은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계속 의논을 하죠. 네, 네. 예,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같이 의논을 하지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믿고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었고요. 오, 다행이다. 예.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양성화 시킨 게 저는 네.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네. 책에도 기록되어 있긴 한데 네. PC를 거실에다 뒀어요. 오, 예.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남녀차별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만 네.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그 게임에 빠지기가 쉽기도 그쵸, 하고요. 그쵸,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굉장히 그쵸, 도구들이 예. 많이 맞아요.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부작용이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치. 약속한 거죠. 그치. 게임을 너는 해도 되는데 네.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대로 해도 돼. 대신 거실에서 네. 아빠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제 네. 컴퓨터도 방에다 놓지 네. 않고요. 네. 같이 나란히 놨어요.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아들이 뭐 PC방도 가지만 네. PC방에 가지 않는 날은 네. 친구를 데려오기도 해요. 아 집으로? 네. 네. 컴퓨터가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네. 있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듀얼로 있으니까 이제 둘이 편을 먹고 같이 또 PC방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또 조인해가지고 하기도 네, 하고 한 세네 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양성적으로 해놨던 것들이 네. 아들의 그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문화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네. 뭐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빠가 하라는 게임 재미없어 뭐 이런 말 한 거 없었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충격적으로 네. 저 스타크래프트 잘 못하는데요. 네. 스타를 가르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랑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원해가지고 야 나랑 한 판만 해줘. 네.
아빠랑 하면 재미없어요. 네, 막 이래서. 네. 예, 자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임들을 친구들이 원하는 게임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네. 하는데 어쨌든 네. 그 친구 하는 게임의 흐름들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네. 그 게임이 대충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네. 또 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번에 이 게임은 네.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되게 특징적이어서 난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메타버스 시대 이제 디지털 생산자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거죠? 저는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산의 측면이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팔리면 그쵸.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측면도 네. 있고요. 네. 그게 나중에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근데 지금의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아이들한테 주어줄 때의 현상들을 네. 보게 되면 어떻게 주어주냐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갔을 때 네. 조용하게 시키는 도구를 쓰거나 네네. 아이들한테 뭐 집안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뭔가 좀 뭐 어른들이 시간이 필요할 때 아이들한테 그 시간을 때우는 용으로 보통은 스마트폰을 주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은 소비적인 도구로 아이들이 처음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네. 학업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고 뭐 네. 지금 IT 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OECD 중에 이 네. 스마트 기기로 학습에 활용하는 비율이 저 밑에 있습니다. 책에도 썼는데요. 네. 일본,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은 또 다른 지표가 나오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이걸 학습에 활용하는 비율이 네. 확 적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도구를 줄 때 이걸 네. 생산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나 네.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네.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패드가 있으면 네. 패드에 그림 그르는 툴을 네. 의도적으로 사줍니다. 그게 유료일지라도 다른 네, 네. 거 장난감 사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림 그리는 툴을 사주면 아이들이 그 패드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그림 무료 툴도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전문적이 되면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툴 사주면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체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을 썼어요? 네. 그럼 나머지 소비적으로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구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주면 네.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디지털 생산자가 교육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뭐 이게 직업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디지털 생산자가 되면 메타버스 시대에 뭐 정말 빠른 부의 형성? 뭐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그냥 뭐 지금 제가 쉬운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네. 예. 한국 나이로 네. 그 정도 살아보니까 네. 모든 직업원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가 나머지 몇 퍼센트를 다 가져가잖아요. 네, 네, 뭐 네. 파레토 법칙이나 이런 네. 거 얘기처럼 뭐 네. 어쨌든 상위 뭐 10%나 5%가 나머지 90% 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 네. 네, 디지털 세계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다만 네. 이게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그 디지털 생산자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게 나중에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네. 자기 삶에 커다란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저의 아이는 뭐 첫째 아이는 지금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자기가 로고 같은 걸 그리거든요. 예. 스트레스 풀 때 자기는 그림을 그려요. 와.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네. 뭐 친구 아버지가 그걸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주 받아서 그려주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있어서 그렸는데 그게 네, 어떤 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마치 예전에 뭐 운동을 해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더라도 나는 스트레스 쌓일 때 농구를 해. 뭐 네. 이런 것처럼 네. 내가 뭔가 힘들고 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는 뭐 디지털 뭐 음악을 만들거나 네. 디지털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뭐 디지털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가치를 창출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도구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예. 좀 가벼운 접근으로 예. 천천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숨겨진 재능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거에 기쁨을 느끼면 그거 자체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미래 인재 조건도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능력들이 좀 중요해질까요? 이제 책에도 뭐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한 네 가지 지능 정도를 저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뒤쪽에 뭐 5C나 뭐 6C, 뭐 6C 정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정체성 중에 가장 뛰어난 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로봇이 뭐 아무리 쫓아 인공지능이 아무리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다시 도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사실 실패를 잘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점수 잘 받아와야 되고 무조건 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책에도 썼는데 그런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부들이 삼고 있는 모토들 등에 보면 작은 파도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어차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뭐 성공한 사람들도 때론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한 거니까 그런 힘들을 기르려면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가지는 그 메타버스에서 이 미래 인재 역량으로 기를 수 있는 것들은 협업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미래 인재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책에 실어놨던 것 중에 뭐 맥락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슈밥 얘기하는 거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맥락지능이라든지 정서지능 아까 뭐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영성지능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뭐 영감지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공동체의 어떤 그 조화를 보면서 같이 추구해가는 그런 힘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뭐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막 이것만 쓰고 있어서 막 어떤 신체의 어떤 역량이 약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스마트워치 굉장히 뭐 저렴한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다 얼만큼 걸었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의 라이프로깅의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아 내가 얼만큼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시대가 돼도 꼭 필요한 지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좀 뭐 우울한 전망? 어두운 점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뭐 파놉티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예, 맞습니다. 뭐 좀 어두운 세계 이런 거 우려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플랫폼이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독점 기관에 의해서 예, 이제 좌우가 될 때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파놉티콘 사례 같은 게 벌어지겠죠. 그게 저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카카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종속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굉장히 의로우냐에 따라서 정의로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이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유해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가 어떻게 올지 시나리오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할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가이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OECD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뭐 보고서들을 통해서 윤리 가이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안을 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안을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교육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CCTV를 달 때도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려주고 CCTV를 달아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교육적으로 목적으로 수집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거니까 동의할 건가 말 건가 물어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가이드들이 만들어지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출범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가이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그 뭐 책 소개하면서 지금 디지털 전반에 대한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은 디지털 리터러시, 뭐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AI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엮어서 쓰긴 했지만 사실 자녀를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말미에 제가 쓴 게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의 진리는 딱 이 몇 가지 단어로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존중.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도 저도 사실은 그 부모님들한테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책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암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아, 이 친구는 체벌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합의하고 하는데 그 존중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존중해 주시고 두 번째 인내입니다. 예, 끊임없이 참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끊임없이 뒤통수 이렇게 때리고 싶지만 게임하는 애들 보고서는 막 그렇게 저도 그런 쪽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내해 주고 마지막에 저는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최근에 저희 딸아이하고 한 얘기인데 너 인생이 지금 당장 내년에 대학을 가느냐 아느냐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에 그 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으니 좀 길게 봐라 라고 했더니 마음을 확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뜨끔했지만 이게 이런 효과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 재수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뭐 도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런 작은 어떤 우리가 넘어짐이나 실패들이 결국은 나중에 밑거름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다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십사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